올해 전 세계 반도체 시장 매출이 기존 예상보다 더 크게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. 글로벌 반도체 수급 동향 조사기관인 세계 반도체 시장 통계기구에 따르면 올해 반도체 시장 예상 매출액은 5,272억 2,300만 달러로 지난해보다 19.7%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. 이는 WSTS가 올해 3월 제시한 10.9% 성장률보다 2배 가까이 상향 조정된 것입니다.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기업들은 시장 주도권을 쥔 메모리 반도체가 지난해보다 31.7% 성장하며 전체 반도체 제품 중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됐습니다.